안녕하세요, 렷차 여러분. 네, 오늘도 당연히 RGB겠죠? RGB입니다. RGB 개봉하는 날짜인데, 아, 보실까요? 6월 21일이에요. 6월 21일날 RGB 물었는데, 항상 말씀드리죠. 이게 편차가 있어요. 제가 관리하는 게 일주일 텀이다 보니까 조금씩 편차는 있고, 오늘은 7월 28일, 한 달이 조금 넘었고요. 싱글이고, 지금 보시면 합사, 스모킹, 싱글. 근데 싱글을 지금 3년째 실패를 하고 있어요. 자꾸 스쿼트를 처먹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됐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시면 사육장 안에 사육장, 사육장 안에 사육장은 뭔지 아시죠? 합사했다는 소리죠. 제가 바쁘다 보니까 메이팅할 여력이 잘 안 돼요. 한번 메이팅 붙이고 그냥 합사를 시켜버려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컷을 많이 먹는데, 싱블이 그 중에서도 유별나게 수컷을 잘 먹는 종 중에 하나예요. 킹바분도 그렇고 싱블도 수컷을 좀 잘 먹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알집은 알집 상태가 안 보이네. 알집이 안 보이네요. 알집 상태가 묵직해요. 지금 꺼내는 게 안 찍혔나? 이게 또 영상이 끊겨 있었네. 알집 상태는 묵직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들 잘 부화된 것 같아요. 지금 무게도 그렇고 애들이 꽉 차 있는 게 제대로 부화된 것 같아서 한번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런 애들 림프네요 아직도. 역시 림프예요. 림프 스파 정도 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주 림프네요. 애들이 아직도 림프예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림프 상태이고 일단 다 클린하네요. 알집을 어미가 관리를 잘하고 있었나 봐요. 다음 영상으로 이어갈게요. 며칠이 지났어요. 지나고 지금 아이들이 다 스파이더링으로 탈피를 하진 않았고 몇 마리가 지금 보시면 있죠? 네, 몇 마리? 한두 마리 정도. 그래서 이렇게 옮겼어요. 스파이더링 관리통. 스파이더 관리통에 옮기는 이유는 아시죠?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한테 수분이 필요해요. 수분이 얘네들이 유체로 탈피할 때 몸에 수분을 많이 저장을 해놔야지 탈피할 때 무리 없이 부절 없이 탈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재가 젖어있는 스파이더링 관리통으로 옮겨놨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노란색, 이 노란색 딱 봐도 아시겠죠? 여러분들 레탈리에서 판매하는 네, 해면 스펀지예요. 해면 스펀지 지금 영상에 보시면 제가 백날 떠들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아시겠죠? 애들이 해면 스펀지에 매달려 있는 거 바닥에 젖어 있어도 얘네들이 스스로 건조한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고 그렇게 해놓는 게 타란툴라가 스스로 정할 수 있고 스스로 위치에 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예요.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수순 기본으로 넣어드렸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